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중단발이신데요. 김사나 머리 이렇게 숏머리로 해갖고 볼륨펌을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커트를 한 다음에 경화 풀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 10분 방치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경화도 풀고 10분 동안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경화도 풀어지고 모발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에다가 모발 자체는 제가 볼 땐 건강해요. 그래서 히카의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잘 저어 주시고요.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예요. 자, 이렇게 도포하고 지금 충분히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예,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지금 10분 연화를 받지만 어떤 테스트 없이 바로 C1 pH 9.5에요.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2차 연화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신선한 환원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는 거예요. 어때요? 통통해지면서 윤기가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네, 트리플 연화 후에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자, 보시면 pH 9.5로만 단독으로 그 트리플 연화를 봤거든요. 네, 어때요? 예, 네, 모발이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무리 없이 깨끗하게 잘 됐어요. 완전 또 수분 건조하고 이제부터 예쁘게 디자인하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숏머리에 있어서는 볼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큰 그 뿌리를 살림으로 해서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뻐져요. 그래서 피카에 저는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13mm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어가지고 뿌리 살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13mm로 이렇게 해서 한번 뺄게요. 이렇게 해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지만 저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되죠? 자, 여기도 글러브가 90도 각도로 해서 또 3초. 자, 다시 한번 이제 굳히기예요. 45도. 여기가 참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숏머리에서는 지금 뿌리를 살린 다음에 볼륨을 가장 많이 줘야 될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 보시고 거기부터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년펌에서는 여기가 보톡스를 맞아야 되겠죠. 예, 골든 포인트. 예,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저는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 판넬 또 해볼게요. 예,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두 번째 또 저는 네, 이렇게 해서 또 와인딩 해볼게요. 예, 숏머리는 굉장히 쉬워요. 피카는 이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래서 와인딩 하기도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예쁘죠? 재밌어요. 네. 자, 또 세 번째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자, 탑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에서 세 번째 파트예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와인딩 아이가 되게 쉬워요. 네, 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좀 보톡스로해서 강한 컬을 원한다 하는 부분을 먼저 와인딩 했겠죠. 네,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오른쪽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우측 파트 첫 번째 판네. 자, 숏머리에서 저는 위에서부터 해요. 천천히 위에서 해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 머리 덥다고 해서 롱머리를 지금 자르셨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오늘 처음으로 아이롱 포머가 어떤 건가 하셔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과치가 아름다워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판넬. 자, 우리 숏머리는요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첫 번째 판넬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 이 숏머리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피카는 이게 봉이 길잖아요, 아이롱 자체가.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 파트에도 한 판넬 끝났어요. 예, 두 번째 섹션 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너무 쉽죠? 네, 피카와 함께 하시면 아이롱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좌측 파트도 다 끝났어요. 자, 그러시면, 자, 지금부터 요 네이프에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볼륨 매직으로 와인딩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단백질 하이 프로틴 샴푸로 한 다음에 타월 드라이만 한 모습이에요. 어때요? 예쁘죠? 자연스럽게. 예, 또 제가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네, 이렇게 완전 건조하고 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굉장히 예쁘죠? 예. 우리 중년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뽀글이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제가 볼륨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고객님 또 이렇게 예쁜 고객님 만나서 제가 또 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